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정확한 뉴스, 내외방송 아나운서 이소영입니다. 주말 내내 뜨거운 날씨로 고생들 많으셨죠? 이틀 전이 초복이었는데 몸보신들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내외방송은 이 더위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하게, 머리는 든든하게, 오늘의 이슈 시원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룹 BTS 제이홉이 발표한 잭인더박스의 더블 타이틀곡 방화와 무엇 또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인데 수록된 전곡이 스포티파이 차트에 들어왔다는 건 글로벌 시장을 저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앨범은 올드스쿨 힙합 장르에 기반해 강렬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곡들로 채워졌습니다. K-POP 신드롬의 중심에 있는 BTS 제이홉의 강력한 러닝을 대한민국이 응원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장재원한테 압력을 가했다. 바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지인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 받은 적 없고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며 권대행은 집권여당 대표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 씨 채용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사적 채용 논란에 불을 끄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발언의 당사자인 권대행을 직격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의성 고은사와 한복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가상 공간에서도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하회마을, 양동마을, 고은사를 3차원 공간으로 만들고 고택 체험 서비스, 바로 공양 체험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통합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나라와 메타버스와의 결합력,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내외방송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과 화이팅의 합성어, 월요팅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월요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외방송 아나운서 이소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